반도체 수급이 국가 안보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주요 업체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며 반도체 업계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삼성은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검토한 뒤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만 TSMC의 공장을 유치한 일본은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메모리 대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키옥시아 홀딩스도 지원 대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21 회계연도 추경 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 기금 6천억 엔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기금 중 4천억 엔은 TSMC의 구마모토현 신공장 건설에 지원하고 나머지 2천억 엔은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공장 증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이케이는 전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전제 조건은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로 보조금은 수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후 공장 가동 후 안정적인 생산 투자, 기술 개발 지속, 일본 내 반도체 수급난 시 증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일본 반도체 기업인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해 히로시마에서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공장 확장 등의 투자에 대해 일본 등 각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 비용 지원으로 마이크론의 증설 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피다 메모리는 NEC와 히타치 제작소가 설립한 D램 반도체 업체로 지난 2012년 파산했죠. 키옥시아는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 보존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의 일종인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현재 미에 현에서 새 공장을 설립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부분 가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이와테현에서 새 공장을 착공해 2023년부터 가동할 계획이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니케이 등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TSMC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브랜드의 유치 등 앞으로 민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넓혀가는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5G 무선통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련법에 반도체를 새롭게 추가해 반도체 기업의 공장 투자 계획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니케이는 디지털화 가속화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기시다 정권의 반도체 산업 강화 의지를 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 반도체 자립에 나선 상황인데요. 미국이 중국 공장에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배치하려는 SK하이닉스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웨이는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재로 TSMC와의 거래가 막히면서 반도체 완전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한 조치죠. TSMC나 삼성전자 등 기존 파운드리 업체와 경쟁하기는 어려워 사업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